안녕하세요. 저는 러셀 평촌에서 1년간 공부해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강성호입니다. 러셀은 원하는 수업만을 골라서 수강하고 남는 시간은 온전히 자습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이 배정되어서 철저한 학습 관리와 출결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러셀 평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자건의 탁 트인 환경과 넓은 책상, 편안한 의자, 그리고 화분과 숯 배치를 통한 공기 정화 시스템이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자습하려면 책걸상이 정말 중요한데요. 러셀은 넓은 책상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큰 창문이 여러 개 배치되어 있어서 폐쇄감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주 시행하는 러셀 모의고사는 저의 학습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 구성과 창의적인 킬러 문항을 접해볼 수 있었다는 것도 러셀 모의고사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승강반 제도에 따른 장학제도는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 최고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 유현주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다소 막막할 수 있는 국어 과목에 대한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수능 국어에 접근하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능 국어는 단순히 글을 빨리 읽는다고 높은 점수를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유현주 선생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던 결과 이번 수능의 어려웠던 국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 과목에 특히 취약했었습니다.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로 시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목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일정한 공부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EBS 교재를 활용하여 하루라도 거르는 날 없이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다소 어려웠던 이번 수능 영어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다 보면 조급함과 불안함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 이런 슬럼프를 잘 이겨내려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입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십시오. 나에게 김기범 선생님은 바카스다. 힘들거나 피곤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재수생활의 활력소이자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며 1년간의 기나긴 재수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러셀은 고향이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1년을 보낸 곳이기에, 그리고 20대의 첫 1년을 보낸 곳이기에, 훗날 사회인이 되어 저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그 어떤 장소보다도 기억 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